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의 시신을 야산에 묻어 유기한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경남경찰청은 숨진 아들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인 아내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지난해 9월 집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시군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. 사실혼관계인 이들은 거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군을 출산한 뒤 범행 당일 퇴원했습니다.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집에 돌아와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관할 행정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체포하고 시군의 시신을 찾기 위해 야산을 수색하고 있습니다.